HLB의 코스피 이전 상장 안건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통과됐습니다. 상장안의 의결에 따라서 HLB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 폐지 신청서를 내고 유가증권시장에서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전 상장 절차를 밟게 될 예정입니다. 상장 예비심사 절차는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이 맡습니다. 앞서 회사는 코스피 이전은 주주들의 오랜 숙언이자 요청 상황으로 내부적으로도 내년 신약 허가가 기대됨에 따라 기업 가치 재고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진행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진양곤 HLB 그룹 회장은 회사는 그동안 전체 간암 시장의 75%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에서의 신약 허가와 빠른 판매 개시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 왔다면서 간암 치료제 허가 후에는 간암 수술 전, 보조요법 등 다른 치료 영역으로 빠르게 파이프라인을 확장해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